주고받는 속도가 지금 박어진 선수 상당히 빠르죠. 오, 너무 좋아요 지금. 박어진 밀고 올라와요. 아, 마르코스 요렌트입니다. 박어진 흔들어 보고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 들어와서 박어진입니다. 박어진의 선제골. 야, 대단하네요 박어진. 여유가 있는 박어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콕드는 이제 예감도 강국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날두만의 가지고 있는 장기가 잘 안 나온다 볼 수 있고요. 또 열렸어, 또 열렸어, 또 열렸고.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지금 베컴 활용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베컴도 본인이 컨트롤한 상황이 좀 아닌 만큼 약간 위치가 좀 어긋났고요. 블리스 나이스 콜! 세우첸코! 네, 결국 세우첸코의 이런 속도나 기민한 움직임을 활용하는 이러한 패스플레이가 나와주는 게 김승환 선수에게 기대 요소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OTW 토르간 아자르라서 네. 이를 좀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속도와 큰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오! 맞아요! 곧 만능이네요. 이제 머리까지 김승환 선수의 컨트롤에서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크로스는 콕드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실수 하나 딱 크게 하고 나면 아 그래 뭐 이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빠졌어요. 그럼 하지 마. 아 쿨리트가 찼어요.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평소와 같은 또 가벼운 마음의 플레이들이 분명 나와줘야 됩니다. 콜리트! 이번엔 콜리트가 날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지났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김승환이 또 올라가죠. 이야기 가져가나요? 또 발라요. 좋아요. 올려주세요. 지금 먼 쪽에 분명 누군가가 있는데 자세히 봤더니 콕도예요. 이제 이 챔피언십이라는 무대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플랜 A로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데이비드 알라바가 치고 네, 올라왔거든요. 좋아요. 같이 활용을 해야 될 듯 될 듯한 느낌인데 지금 콕 빼냈어요. 이번에 또 한 번 이번에는 콕도입니다. 다시 콕도. 아까 크로스는 괜찮았거든요. 콕도 그리고 세우와 김승환 깔끔하네요. 3대0입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좋았던 폼에 비해서는 사실 개인적 성적이 아쉬웠기 때문에 네. 승강전에서 올킬을 통해서 또 많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와요. 바로 이럴 때 한 방 터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게다가 뭐 지금 크로스 플레이. 또 다 내려앉은 김원이기 때문에 또 역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승환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후방 빌드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원은 이거 어떻게든 지켜내야 돼요. 김승환! 오늘 김승환의 날입니다. 결과를 만듭니다. 이렇게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2023 FC온라인 E캐리그 챔피언십 시즌2 승강전 첫 번째 매치 팀 에이블 대 WC 게이밍의 맞대결에서 김승환 선수가 올킬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또 한 번 살아남는 팀 에이블입니다. ウクライナ 골키퍼가 샤우타르랑 베피카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주전 자리를 꿰찼죠. 측면이 열리나요? 피구가 달려갔는데요. 바로 가요. 그리고 피니시! 이선민의 피니시스. 자 강원 승격 준비 와요. 최준호는 사실 올 시즌 전체적인 패턴을 봤을 때는 어쨌든 중간에 한번 기회나면 중거리 슛도 심심찮게 가져가는 들어왔어. 골리트! 최준호 골리트 역시 골리트 활용이 곧 이기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완하고 있는 지존의 수비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원톱 미끼로 중앙 미드필더들 굴리트와 지단의 슈팅 능력이 또 있는 최준호거든요. 자, 지단 갑니다. 지단 밀어줬고요. 피고 파커스 올려주죠. 골키퍼 뭐 베고비치 역시 나와서 처리하는데 일가견이 있고요. 한번 더 와요. 와 이거 어디죠? 자 최준호 이제 막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인이 득점 놓고 2세트로 갈지 아니면 승부차기로 갈지 봐야 돼요. 하지만 라스트 미니의 레일런이 최준호다. 와! 이장한 호날두. CC 호날두. 호날두. 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와! 본적으로 파리의 에이스는 역시 음바페입니다. 예. 하지만 비니시스! 와요! 오, 이번에도 템포를 그렇게까지 빨리 가지는 않아요. 네. 이번엔 가줄 수 있을 템포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서 힐드 파일러를 걸러내줘. 도레트!
이번에도 승강전 5위키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루이스 피에고 앞쪽으로 밀어줬고 에토 굴리트 반대쪽 주지 못했고 다시 한번 굴립니다. 크게 열리는데요. 자, 에토! 맞어요! 이상민! 아, 위기관리 이상민! 실점을 해도 본인의 페이스를 잃지 않았습니다. 디테일을 살려서 네.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도가 이제 박상혁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배 왔고요. 어디가요? 은바페가 박상혁의 믿음에 부응합니다. 야, 이게 은바페를 기용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오다가 자, 이러면 강무진이 기회죠. 블리트가 가장 좋아하는 역습이죠. 맞습니다. 볼 넣으면 뭐 유리하게 살렸어. 세컨볼 안 끝났어. 블리트까지 안쪽 들어왔거든요. 자, 중앙 쪽 위치하고 있고 동시에 숫자 확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만들 수 있어. 쿠폰 나가고 있습니다. 지면 다시 도전하는 거요. 2-3-3입니다 열렸어요. 알라바 들어가고요. 틈을 발견하네요. 울산 현대축구단은 매 세트마다 굴리트가 한 골씩 기록해줍니다. 박상익식 여유 있는 플레이 다시 만들죠. 은바페 열렸어요. 열렸고요. 은바페 골리트. 야, 승강전 울산의 영웅 또 한 번 준비를 마쳤습니다. 뒤쪽에서 너무 불안한 박상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 가는 선택을 해봤던 박상익이거든요. 그렇죠. 달려요. 쭉 달려요. 피고 빠르죠. 피고 빠르죠. 들어갔어요. 피고 파워슛 엄청납니다. 뇌기를 박아버리는 박상익. 공격이 최고의 수비예요. 그냥 밀고 들어갔어야죠. 오늘 승강전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승강전에 정말 주인공다운 모습입니다. 네. 벨링엄? 벨링엄이죠. 와! 강무진! 야, 이거는 역시 이후에 기다리는 주자를 위해서도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아, 그리고 좀 더 진작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과감한 슈팅이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강한 압박을 통해서 박상희의 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드 벨링엄에게까지 전달이 됐네. 너무 쉽게 열려요. 너무 쉽게 열려요. 야, 두 시즌 연속 승강전 주인공 이제 직전까지 왔습니다. 윤준혁 발안으로 오른쪽으로 일단 열어줬고요. 비니시우스. 자, 좋아요 윤준혁. 천천히 벨링엄 공간 만들었어. 또 메슬리. 네. 오늘만큼은 쿠르투오보다 메슬리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윤준혁은 비니시우스 이후에 블리트로 빠졌어요. 되거든요. 그렇죠, 메슬리 오늘. 아, 드리블 그리고 이제 80분이기 때문에 윤준혁에게 기회가 있죠. 호날두 윤준혁. 야, 호날두 기어코 윤준혁이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좀 강함한 그런 속도의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지금 전환이요. 열려요. 지금 전환이요. 은바페가 여기서 한번 1대1 뚫어낸다면 굴리트! 박상익 다시 부활. 모든 길은 굴리트로 통합니다. 이러면 박상익 경기 종료됩니다. 승강전의 황태자는 박상익이었습니다. 야, 한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챔피언십 무대에 올라오지 못했던 승강전 불운의 주인공 박상익이 두 시즌 연속으로 울산 현대를 챔피언십의 결과로 만들어냅니다.